네, 속도만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느림과 비움의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현대보다는 옛 건물,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푸드, 이 같은 느림의 미학을 공유해보는 제1회 전주 세계 슬로우 포럼이 열렸습니다. 조금은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 엄상현 기자입니다. 깊은 가을이 내려앉은 전주 향교. 옛것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첫 번째 전주 세계 슬로우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주제는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빠름이 아닌 느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원래 아날로그 동물인데 지금 사람의 속도가 4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래 빨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손대현 한국 슬로시티 본부 이사장의 기조 연설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느림과 삶의 질, 또 느림과 속도라는 두 가지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슬로 운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개인 혹은 소속 도시의 슬로 문화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도시명 슬로시티를 지향하는 전주시도 그간의 사례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도시화된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찾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운동이 바로 전주가 가장 앞서게 가는 운동입니다. 슬로 포럼과 함께 느림 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국내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해외 수상자로는 차 없는 도시 만들기 앞장서온 스페인 폰테베드라 시장과 나이젤 벨 호주 생태 건축가, 국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영석 PD, 장석주 시인 등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To come to this town and to this place and be recognized and share our belief in community, our belief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hared humanity, which is so important in these times. 한편 슬로시티 운동은 1999년부터 이탈리아 그레베 인 끼안띠에서 시작된 느린, 고을, 여유, 타운의 의미로 대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의 운동입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급박한 현대사회에서 이번 포럼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도시에 조금은 느리게 살아도 된다는 가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엄상입니다.